그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죽은 축과 살리기 프로젝트에 A001 제품, 한 7년 된 제품, 여기 이제 뭐 다 찢어져 있는데, 이 제품을 그 눈이 오는 바람에 테스트를 저들을 못했어요. 그 여기에 지금 이제 BMZ 인솔을 끼워서, 스트라이커의 기본형입니다. 스트라이커 기본형을 끼워서 제대로 테스트를 다시 해볼 예정이에요. 그리고 요거에다가 요거를 신고 뭐한 30분 정도 운동을 좀 해보고, 그 다음에 이어서 C3에 카본 인솔을 끼워서 또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. 한 시간 정도 운동할 예정인데, 그 시간 동안에 그이 A001 완전히 뭐 사가서 이제 굉장히 낡은 신발인데, 이럴 때도 끼워서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나. 요 끈도 물론 매직 레이스 끈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했었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오늘은 신발 자체가 어떨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영하 10도에서 지금 워밍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이 아스르타 제가 공개드렸던 거, 이거 상하 패드로 되어 있잖아요. 다운이 아니고 하청이 들어간 제품이긴 하지만 하나도 안 추워요. 충청 이남 분들은 뭐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없으면 모르겠는데,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한 날씨에서는 요런 거 하나 무조건 사셔야 돼요. 이거 지금 보면 바지도 입고 있는데, 패딩 바지도 워낙 특수하게 되어 있고 패딩 체계가 잘 되어 있고, 근데 활동성에 크게 지장이 없어요. 그래서 운동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, 그 다음에 킵웜, 다시 말하면 일정한 보온성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. 물론 뭐 춥질 않아요. 지금 뭐 저이 영하 10도인데도 지금 산 밑에 있는 거긴 하지만, 남한산 뭐 여기 지금 이 뭐지, 네고모드 하질 않았고 비니도 안 썼는데, 이 상태로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몸 전체적으로 따뜻해요. 예, 굉장히 좋고.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그 A001에 스트라이크 기본형을 끼운 건데, 신발의 성격이 확실히 달라져요. 확실히 달라지고, 우선 뭐 높은 안정성, 그 그라운드를 짚거나 뭐 어떤 종류 운동을 할때 단순 아치지지가 아니라, 이건 뭐 이렇게 아치를 쪽으로 훅 올라와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, 아치지지가 아니라 발바닥 중족부 이하 전체를 지금 그 밀착시켜서 홀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, 단순하게 아치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발 뒤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움직이게 또 어느 정도 텐션이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안정성이 있어서, 확실히 이 축구하기 이렇게 뭐 6년 7년 사용해서 어퍼가 다 텐션이 떨어진 것도 요 인솔 하나 교체하는 걸로 신발의 성격을 좀 바꾼다. 그러니까 지금 바닥 느낌은 거의 뭐 스터드 있는 AG나 MG 이런 거를 뭐 인조 그냥 상태 좋은 데서 신는 느낌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홀드성이 좀 강해. 나중에 이거 뭐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배송 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.
인솔교체 성공이고 아설탑 역시 좋아요. 한 시간 정도 운동했는데 뭐 인솔 교체한 게 희한할 정도로 높은 안정성이 있고 여기 사르륨이 열어 있어요. 아까 제가 업데이트 했는데 사르륨이 열어 있고 6년 7년 된 요 아스레타의 아웃솔 창으로 보시겠지만 미끄러진 거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사르륨 약간 얼어 있는 정도, 그 다음에 물기 약간 있는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보통 TF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런 점 유의하시고, 물론 이제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립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 힘들겠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큼은 다 TF를 커버가 안 하니까 잘 사용하시고,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얼음이 있는 운동장에서는 사실은 그 잔디가 스파이크가 잔디에 박히지 않으면 오히려 그립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쭉 다 미끄러져 나가요. 그때는 고무창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디다스 문디알 팀이 80년대 초, 79년 뭐 그때 좀 코퍼 문디알이 만들어지고 문디알 팀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, 그 문디알 팀이 분데스리가에서는 옛날에 눈 오는 그라운드에서 사용했던 제품이에요. 거기 이제 스페셜이라는 제품도 있고 했는데, 그 문디알 팀은 트레이너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눈 오는 구장에서 사용했던 구장이에요. 왜냐하면 스터드가 있는 것들이 되게 등산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용됐던 제품들. 그러니까 이 TF를 잘 활용하시면 운동 부상 없이 축을 잘 즐길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이 제품에 그 제가 이제 끼고 있는 게 스트라이크 기본형이잖아요. 근데 스트라이크 기본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쿠셔닝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신고 있으면 이 두툼하긴 해서 마치 두께가 있는 것 같아서 쿠션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사실 쿠션이 차이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쿠션을 보고 사지 마시라. 다만 이제 이 두꺼운 것들이 발 전체적으로 딱 안정적으로 얹혀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TF에서는 그 제품이 상당히 괜찮다. 되게 안정적 쓸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아식스 지금 C3에 이 프로 테스트를 다 못 마쳤는데, 못 했는데 오늘 운동하다 보니까 벌써 훌쩍 한 시간이 지나서